최근 A형 간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2040 세대가 감염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의원.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위해 나온 이들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연령에서 많이 A형 간염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걸리면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걸릴 것 같아서 그 염려에 왔어요. 올 들어 A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3,5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4월 28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1,09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특히나 서쪽 지역,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 20대에서 40대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젊은 층에 A형 간염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항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 시점은 1997년인데 그 전에 태어난 20대 이상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20, 30대 성인은 항체 검사 없이 40대 이상은 검사를 통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면 대부분 또 자연 면역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감염 환자의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급성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열과 두통, 황달 증상 정도를 보이지만 심해지면 간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이제 오염된 그 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드셨을 때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드시고요. 그리고 음식도 꼭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식당이나 병원,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하고 A형 간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